바로 시작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미국에 옵니다. 캘리포니아 추천합니다. 제가 그쪽 시스템을 아니깐요. 아, 근데 영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한인들과만 지내서 결국 영어 안 느는 거 아니야? 그럼 하지 마요. 두 번 하면 재미없지. Right! Right! That was so stupid! 그래도 영어 시험 보고 유학하는 거겠지만 영어가 두렵다면 아예 한국인들 없는 중부 여기 어딘가로 가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게 되거나 히키코모리가 될 겁니다. 뭐 그래도 집세는 쌉니다. 왜? 한국 음식 먹고 하면 왜 현실 속에서도 한국 사람을 보고 싶어 하니까. 아무튼 교육 관련 수업을 해주는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중 고민한다면 초등교육 하세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론, 경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중점적으로 들으며 학교를 4년간 다닙니다. 선생님 목표니 경험을 위주로 다닙니다. 첫째 때 드는 생각. 둘째 주. 셋째. 넷째, 미드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수업과 과제로 시체 측정까지 갈 때쯤 여러분은 주니어, 즉 3학년 때 아마 직접 초등학교를 다니며 약간의 교정 실습을 살짝 경험하다가 4학년 때 정말 교정이 될 겁니다. 이때 후에도 여러분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일단 졸업하세요. 수업과 과제 그리고 교정 실습으로 시체되는 게 끝인 줄 알겠지만 그동안에 여러분은 시험을 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시험으로는 일단 CBEST, CSAT, RICA가 대표적인데 이를 순서대로 보셔야 합니다. CBEST, 일단 너가 초등학교는 나왔나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CSAT, 너가 고등학교 때 처 잤나 안 잤나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RICA, 너가 진짜 교육대 다니는 애인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들 중 제일 긴 시간이 투자되고 어려운 건 CSAT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이 3개의 멀티플 서브젝트로 나뉘어져 있어 국, 영, 수, 사, 과, 예체능 전부 보기 때문에 매우 빡치고 저도 여기에 꼬라박은 돈만 MS1 언어와 역사 전체적 결과만 괜찮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어를 못합니까? 역사를 잘 보세요. 역사를 못합니까? 언어를 잘 보세요. MS2 수학 과 똑같습니다. MS3 예체능 이건 좀 골고루 퍼져있어 다 준수하게 봐야 합니다. 모두 객관식 서술형 문제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보는 수능이라 생각하세요. 졸업 후 바로 선생이 되고 싶으면 이 시험들을 졸업 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안 되면 어린이집에 취직해 일하며 시험을 합격합니다. 아니면 대학원을 가는데 경원산 노답이니 전자를 추천합니다. 5살 미만을 가르치는 곳들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돈도 초등교사의 거의 반을 이 이외에 CPR 교육이수, 자살방지 교육이수를 짬내서 받아놔야 합니다. CPR 교육이수는 유효기간이 있어 2년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부 제때 마치시면 다니고 학교에 원서를 집어넣고 면접을 보면 대충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왜? 학생들 중 한국인이 있는데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학교 내에 많지 않을 테니까요. 이때 본인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하다 그때 대학원 가도 늦지 않을 겁니다. 석사과정까지 밟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박사과정까지 밟으면 학교들은 당신 수준의 클래스에 줄 만큼 돈이 없으므로 안 뽑습니다. 그냥 강제 교수행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버는 돈은 미국 주마다 다릅니다. 약 4만에서 6만 사이이며 6만은 땅값 비싼 곳, 4만은 싼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빡세긴 존나게 빡셉니다. 대학교 재학 당시 하루 2시간 짰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얘기한 거지만 직접 겪은 것들임에도 혼자 있기에 아는 게 폭넓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길 권유합니다. 캘리포니아를 중점적으로 얘기한 이유는 저는 대학교를 인디애나에서 나왔지만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인디애나 시스템 다 까먹었어요. 아무튼 유학 중인 교육과 학생들 화이팅 하세요. 수고.